안녕하세요. 오상입니다. 주미코입니다. 이번에는 부부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결혼하면은 부부 동성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성을 와이프, 아내가 따라가서 같은 성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제가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기 예. 때문에 선택권이 있어요. 제가 오상이지만 성은 박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저랑 결혼을 해서 성을 박씨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 성이 어떻게 되시죠? 카와사키였습니다, 저는. 카와사키라는 성을 가질 수도 있었고, 박으로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카와사키 미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박미사입니다. 일본에서 국제 결혼을 하는 이 국가의 비율에 한국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부부들이 다 성을 바꾸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을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저희도 처음에 신청했을 때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한류 그 커플분 그분들 그 일본에 있을 오래 있으면 안 바꿔도 되지 않아. 또는 그 한국에서는 동성 아, 부부 별성. 부부 별성 우리도 그 한국 문화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안 바꾸는 분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 왜 바꾸셨어요? 그거 그 이유는 결혼했으니까요. 지미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저는 원래 그 사람마다 생각이 여러 가지 있지만 원래 결혼하면 그 남편의 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그냥 바로 바꿨습니다. 그 일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일본에 있으면 그 여러 가지 그 이미지도 있어요. 그렇죠. 그 한국성 박씨에 바꾸면 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 하나도 없고 그냥 제가 바꾸고 싶었으니까 예, 바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결혼 7년 차인데, 7년 전에는 정말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예.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박씨. 예. 기가 막히죠. 저는 그거, 그러니까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제가 박씨인데 한국말 하나도 못하니까, 왜? 그리고 그거 오히려 재미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 뭐냐, 걱정, 불안. 불안보다 재미가 더 바꾸면 인생 더 재미있을 것 같다. 그거 더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즉 저희 부모님과 저, 쓰라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딸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부모님에게 어머니 없지. 우리 장래 며느리가 돼. 옆에 있는 이 친구 성을 박씨로 일본에서 결혼식을 한번 바꿀 수가 있는데 바꿀까요? 이러니까 부모님이 오케이 콜. 졸지에 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한국에 저희 집 호적에 그렇죠 박미사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본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런 문화가 있다면은 그러면 뭐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거기다가 부모님도 원하셨기 때문에 유학을 보내놨더니 정말 딸을 하나 데려왔다. 어떤 의미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께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반대로 장인 장모는 어땠어요? 사실은 제 부모님은 그 제가 박미사가 돼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냐 반대는 안 하셨지만 그 걱정은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 아버지도 그 진짜 박씨로 생활해도 일본어로 사베츠? 아하이 차별. 차별 맞지 않냐? 우리 딸 그렇게 걱정 많았대요. 하지만 결혼 후 별로 그런 얘기 안 들어요. 물론 저희가 꼭 정답이란 건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개인의 가치관과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저희들의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박미사가 돼서 행복합니다. 진짜요? 오산 부모님이 진짜 착하게 해주시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다음 동영상 때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